주는 좋은 수순이 있겠습니다. 네, 4월의 기수묘술 시간입니다. 네. 항상 4월 문제를 풀 때 실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실전을 둘 때 4월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 잘 수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문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흑선 백사인데요. 문제가 좀 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헛갈리는데 수순을 잘 밟으시면 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흑선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막는 수는 이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봐도 빅은 날 것 같아요. 네. 네, 빅이라는 건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어서 입구자 따내서 빅이라는 건 항상 살아 있습니다. 가장 바둑에서 빅은 화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모양도 서로 비겨서 사이좋게 비겨있는 형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죠. 그러니까 끝내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불만 같습니다. 네. 자, 흑선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막는 수도 이 모양도 이어서. 이거 쉽지가 않죠? 네. 자, 이거의 정답은 이거인가요? 그것도 이제 꽉 찌르면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으로요? 네, 이어주면. 이것도 패나 나지. 그냥은. 네, 몰면.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주위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 네, 유가무관인데요. 자,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그렇죠. 있겠죠. 이거는 뭐. 패가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수는 이걸 먼저 두겠습니다. 아, 이쪽이요? 네, 이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있는 수는 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 한 수죠. 다른 곳을 둘 수가 없죠. 여기를 놓는 순간 끊어서 양자충. 들어갈 데가 없죠, 양쪽이. 네. 안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잘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네. 단수가 되죠.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야 되죠. 네. 이렇게 이었을 때가 헛갈려요. 궁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면 단수가 돼서 너무 크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빈 삼각을 이쪽으로 반대로 두면은 이건 뭐. 네, 이렇게 두어서도. 이렇게 봐도 뭐 궁도가 잘 안 네, 나올 것 같아요. 빅이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좋은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언뜻 보기는 곡사공 모양인데요. 이렇게 꽉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받는다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받는다면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네. 이제 이렇게 뭐 손을 빼도 되고요. 뭐 이렇게 받기만 네. 해도 지금 유가무가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네. 여기를 들어올 때 흙이 안 받으면 큰일 나죠. 이렇게 놓는 수 있네 지금. 네. 결국 여덟 줄 죽게 되는데 어차피 잡게 네. 되는데요. 이렇게 두면 이제 가장 쉽게 이렇게 놔서 결국 놓고 따야 되니까. 네, 여기만 두면 거의 이렇게 네. 나서 죽었다고 봅니다. 네, 뭐 이렇게만 둬도 잡을 수 있고요. 되죠. 네. 자, 몰고 이 수만 찾는다면 쉽게. 자, 네. 이곳을 둘 때 받을 때 바로 네. 이 수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거의가 급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이 모양도 궁도가 넓어서 좀 황당해 보입니다만 우선 이런 모양인데 집을 이렇게 넓혀서 내면 뒷수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만약에 손을 뺀다면 이어서 이 궁도가 안 나오는 형태이거든요. 뇌하의 꿈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이런데 돌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뇌하의 꿈이거든요. 놓고 따야 되니까. 지금 이 점이기 때문에 편육궁이라 해서 이 육궁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네. 실패예요.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치중 갔을 때 차단을 하면 뒷수만 적다면 유가무가인데 지금은 여기를 조여 들어가고 자 흙이 조이게 되면요 또 조여서 네. 한 수 여유가 있죠 이렇게 되면 먼저 단수를 칠 네,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다른 곳을 두면 거의 사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둬도 이렇게 붙이면 이 모양도 이어서 역시 편육궁이에요.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다 둬야 돼요? 과연 어디가 정답일까요? 이렇게 집을 내는 수가 묘수입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든 둬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때 하나 파워를 합니다. 그러면 집을 나면은 나중에 흙이 수가 많아도 이제 백이 수가 많아다죠. 다 조여오면 조여서 잡아도 결국은 집이 있으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결국 사궁도로 치중당해서 이 모양은 놓지 않아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잡으러 갈 때 아래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잡을 네,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흙은 네. 더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은 놓는 순간 백이 살아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만히 놔두면
주위에 조여가 하면 유무가가 되니까 조여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그럼 딴다 해도 넉점을 잡아도 죽게 되겠습니다. 네, 아, 이 문제가 아주 재미있는 문제죠. 네, 오늘 이 문제가 아마 문제 중에 제일 재미있는 네. 문제, 중급 문제인데요. 자, 중급 문제는 이렇게 막는 것은 이건 너무 싱겁죠, 이렇게 해서. 이건 너무 쉽게 살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빨리 늘려면 세수 앞을 내다보고 네, 3초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늡니다. 자, 그러면 나가야겠죠? 이건 뭐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먹여치는 수가 있죠. 이때 이렇게 이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잡으는 걸 놓치게 됩니다. 네. 따서 실패가 되죠. 자, 이때 여기서 보시죠. 이때 뭔지 하나 침착하게 따내야 됩니다. 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백은 기분 좋게 먹여쳐서 이제 다 잡은 걸로 생각하죠. 산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이 이제 이곳을 안 때릴 수가 됩니다. 없는데요. 그때 흑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끊으면 이건 나와도 후줄 수가 아닙니다. 네. 나와도 다 따게 되고 뭐라도 따게 돼서 한 집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수순이니까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빈 삼각으로 침착하게 내리고 백이 이곳을 둔다면 막고 자, 뭐 필연의 수순들이죠. 따냅니다. 네. 자, 그때 먹여치는 수가 있을 이때 때 이때 따는 것이 아닙니다. 네. 따면 패가 납니다. 이거. 따면 패도 아니네요. 지금 이제 이어져 있죠. 아, 그렇네요.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패는 나는군요. 재밌게 해드린다면 네. 따면 참지 못하고 먼저 때리면요. 네, 오히려 패가 나는 거죠. 몰아서 패가 되는데 네. 지금은 네 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는 가만히 있는 가만히 수가 좋습니다. 이어주면 딴다 해도 이게 가장 재미있는 후절수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아서. 네 번째도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상황 문제처럼. 이 문제도 쉽게 생각했다가는 네, 경적필패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단수를 한번 쳐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이으면 이걸로 살아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조여가겠죠. 그 수가 실패니까. 아, 이쪽으로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이건 곡사궁으로 네. 살아있네요. 또 이렇게 이제 끼워 이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끊어봅니다. 네. 이어서 살아있습니다. 안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예, 알고 보면 쉬운데 놓기 전에 다 해봤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할 때는 다 해봤습니다. 네. 어디가 있을까요? 자, 해보지 않은 곳은 네. 이곳이랑 이곳일까요? 이건 안 되겠죠. 네. 이건 딴에서 이건 말이 좀 안 되고 여기서 이 수가 기가 막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궁도를 넓히는 것은 양단수 양단수가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두는 것 또한 올라가서 되지 않고요. 이어야 될 때 뭐 마법처럼 되지가 그렇습니다. 않네요. 네. 조금만 침착하면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세수 앞을 내다봐라는 게 가장 사활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절묘한 맥 시간입니다. 뭐 같은 비슷한 저침 같지만요. 그렇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네. 있는데요. 네, 절묘한 맥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이 모양이 자, 천천히 보시면 백도 세수, 흑도 세수 지금 장문 쉬운 장문입니다. 흑이 이 백을 잡는 맥을 지금 활용하는 건데요. 잘못하면 한 수가 빠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치는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데 느는 건 물론 조여서